안녕하세요, 건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과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용감함이 들어간 과자를 만들기 위해선 반죽을 구해야겠죠? 쿠키 반죽이 될 나무를 구하러 왔습니다. 보통의 반죽은 밀가루와 물로 만들어지지만 우리는 오늘 특별한 쿠키를 만들 거기 때문에 반죽이 될 나무를 베어보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숲처럼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요. 이는 아프리카의 사바나에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열대기후에서 자라는 나무의 특성상 땀나서 붙어있으면 끈적끈적하니까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숲에서도 짙은 참나무를 벌목했습니다. 짙은 참나무는 보통의 나무와는 달리 두께가 더 두껍기 때문에 한 그루를 베어내는데 다른 나무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빨리 감기를 하면 좀 더 빨리 숲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TV 리모컨만으로도 빨리 감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에 등교를 하는 것도, 다 돌린 빨래를 개는 것도,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광고가 나오는 것, 어쩌면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암에 물을 뿌려 지옥으로 향하는 포털의 재료인 흑유석을 캐줍니다. 지옥에서 만나는 특별한 색깔의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흑유석은 캘 수 있는 블록 중에 가장 단단한 블록이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만 구해주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지옥 포탈을 만들어줍니다. 포탈의 모서리 부분은 흑유석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모서리에 동굴에서 캐냈던 조약돌을 심어주었습니다. 만들어진 포탈에 라이터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용암에 둘러싸인 지옥에 도착합니다. 놀랍게도 여기엔 푸른 색깔의 나무가 자라는데요.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그루만 베고 돌아가겠습니다. 쿠키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겠죠? 평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선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는데요. 작품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집안이 튼튼한지, 평평한지, 구독은 했는지, 좋아요는 눌렀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깎은 언덕 부분에서 드러난 돌 부분도 다시 흙으로 메꿔줍니다. 돌로 된 부분을 곡괭이로 정리해주고 언덕을 파낼 때 얻었던 흙으로 전부 채워주면 깔끔한 평지가 완성됩니다. 쿠키에 장식이 빠질 순 없겠죠? 장식용 아이싱을 위해 양털 목장을 만들겠습니다. 넓은 크기로 만들 때는 길이가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쪽을 길게 이어서 빠져나온 부분을 정리해줍니다. 양들이 좋아하는 밀로 양 두 마리를 꼬셔서 울타리 안으로 데려옵니다. 목장 안에 잘 들어왔다면 울타리로 입구를 잘 막아주고 밀을 먹여 양을 교배시켜줍니다. 양은 5분에 한 번씩 교배가 가능한데요. 제때제때 먹이만 잘 먹여주면 금세 많은 양이 모이게 됩니다. 쿠키에는 여러 색깔의 아이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들을 염색시킬 염료를 구하러 왔습니다. 운이 좋게도 희귀하게 발견되는 지형인 벌들이 서식하는 꽃 언덕 지형을 발견해서 염색에 필요한 대부분의 염료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한 가지 염료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초록색 염료는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막을 찾느라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모래같이 무너지는 블록으로 이루어진 지형에선 약해진 집안에 있는 선인장을 캐게 되면 떨어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 다행히도 그리 깊지 않은 곳에 떨어져서 블록을 쌓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막의 선인장을 마저 캐고 돌아갔습니다. 구한 재료들로 필요한 염료를 만들었습니다. 흰 꽃으로 흰색 염료를 만들고 붉은 꽃으로 빨간 염료를 만들고 푸른 꽃으로 파란 염료를 만들어줍니다. 선인장은 다른 꽃들과는 달리 화로에서 익혀내면 초록색 염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색상을 섞어 필요한 색을 추출했습니다. 파랑과 흰색을 섞어 하늘색을 만들고 파랑과 초록을 섞어 청록색을 만들었습니다. 구한 염료로 염색을 해야겠죠? 먼저 구역을 나눠
각 구역마다 다른 색깔의 양이 있을 수 있게 염색한 양들을 분리해줍니다. 분리한 양들을 염료로 염색을 해준 뒤 필요한 양만큼 양털을 깎아줍니다. 말 그대로 꾸미기에 필요한 정도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적당히 구해졌다면 목장을 정리해줍니다. 이제 구했던 재료들로 쿠키를 만들겠습니다. 짙은 참나무로 쿠키 틀을 만들어줍니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를 잘 깨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틀을 만들 때에는 블록 한 칸이라도 틀어지면 전체적으로 다시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며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만든 걸 지우고 새로 설치해야 하죠. 만들어진 틀은 세 칸 정도로 두께를 넓혀줍니다. 쿠키는 바삭바삭한 식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두껍지 않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틀에 맞게 아카시아 나무로 반죽을 채워줍니다. 쿠키는 버터와 설탕, 밀가루로 만든 반죽을 오븐에 구워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는 마인크래프트 세상이기 때문에 블록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쿠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먹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큰 쿠키를 먹는다면 배부르겠죠? 쿠키에 숨을 불어넣는 아이싱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이싱은 과자에 달달한 크림으로 장식을 하는 작업인데요. 평범한 쿠키에 용감한 표정의 얼굴을 그림을 그리듯 덮어줍니다. 쿠키의 배 부분에도 해골 모양의 단추를 두 개 달아주면 용감한 쿠키가 완성됩니다. 잠깐, 뭔가 부족한데? 아, 사탕 막대를 만들지 않았네요. 다시 블록을 쌓고 올라가서 쿠키의 왼손에 용감한 쿠키의 무기가 되는 사탕 막대를 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손에 착 감길 수 있게 빨간색 양털과 흰색 양털을 이용해서 지팡이 모양의 사탕 막대기를 만들어주면 용감한 쿠키가 완성됩니다. 용감한 쿠키는 이름에 걸맞게 마녀의 오븐에서 처음으로 탈출을 시도한 쿠키입니다. 탈출을 하는 와중에도 사탕 막대기를 챙긴 듯 하네요. 저라면 오븐에서 탈출을 하기는커녕 오븐팬에 놓은 채로 높은 열기의 오븐 속에서 뜨끈하게 등을 지지며 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완성된 용감한 쿠키의 모습을 보니 마치 당장이라도 말을 할 것처럼 보입니다. 전 다음에 더 새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넌 그냥 쿠키가 아니야!